기독교의 역사는 곧 기독교 신학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원초적인 수원지는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증인들인데요. 증인의 시대가 가면서 문서의 필요성이 생겼고요. 문서들이 보완되고 정리되면서 체계적 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속사도, 변증가, 교부라고 부르지요. 초대교회의 허술한 시스템에서 이단들도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학과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과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고대교회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100년까지의 기간이죠. 교부시대는 100년부터 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구분합니다. 사도시대는 복음 전파가 특징입니다. 교부시대는 외적으로 볼 때는 박해,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로 인한 지도력 공백이 그 특징이죠.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한 기원전 27년부터 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 기간을 고대 후기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기독교의 출현, 로마 제국의 해체, 그리고 이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대체된 것을 꼽기도 하지요. 주후 30년부터 44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사도시대는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가운데 44년 정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44년부터 68년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68년부터 100년까지는 에베소가 중심이었는데요. 요한이 그 지도적 역할을 했죠. 교부시대는 신학적 활동을 토대로 다시 속사도, 그리고 변증가, 그리고 나틴 및 히랍 교부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들 모두를 교부라 칭할 수 있죠. 그들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이 약간의 차이를 갖게 했습니다. 먼저 속사도는 사도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1672년에 프랑스의 교부학자인 장 바티스트 꼬틀리에가 처음 사용을 했죠. 열두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인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후계요, 또 계승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물론 사도들이었죠. 그러나 혹독한 박해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도력은 공백이었어요. 누군가가 사도들의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속사도는 제자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승만큼 권위는 없어도 교회를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저술 활동을 했지요. 이들의 교회에 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 또 사도들처럼 순교합니다. 물론 심오한 글도 신학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과도기적인 교회를 맡아 깨끗한 삶으로 다리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을을 가르쳐 주었죠. 주요 속사도 문헌에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첫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또 폴리카의 편지, 또 바나바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파피아스의 단편, 그리고 디다케입니다. 먼저 클레멘트의 첫 서신은 주후 95년경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기독교 최초의 문헌들 중 하나로 고대교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평화, 조화, 또 질서 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자가 당시의 히랍 라틴 문화에 익숙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죠. 로마의 클레멘트는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 이 서신을 기록했고요. 베드로의 순교 이후 리누스와 아나클레투스마저 화형을 다행해서 순교하자 그 계승자로서 로마의 감족직을 승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시리아 지방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썼습니다. 그는 주후 30에서 35년경 태어났고요.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폴리캅 이레니우스 그리고 유세비우스 제롬의 증언에 의하면 110년경 체포가 됩니다. 그는 115년경엔 로마로 압송되는 길목에서 서로 다른 제목을 가진 7통의 서신들을 집필했죠. 에베소인들에게, 마그네시아인들에게, 트랄레스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빌라델피아인들에게, 터머나인들에게, 그리고 폴리캅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서신들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예감하며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의 영광과 또 기독교인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 권고했어요. 그에 의하면 순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임을 진실로 증명하는 것이죠. 폴리캅의 편지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의 작품입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바로 이 폴리캅의 제자이기도 했죠. 폴리캅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요. 소아시아 교회의 또 대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영지주의와 그리고 마르시온을 대항해서 싸웠고요. 마르시온을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불렀어요. 85세의 연로한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사화는 신약성경 밖에서 쓰인 가장 오래된 순교사화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목격자들이 직접 썼고요. 박해와 체포, 그리고 신문과 처형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나바의 서신은 저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130년경 이집트에서 저술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서신은 처음으로 주일을 지킨 역사상의 증거가 담긴 서신이죠. 주일 성수는 폴리캅의 편지에도 물론 나타나 있습니다. 주후 150년경에 이 두 서신은 다같이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 일요일 준수를 권장하고 있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일컬은 최초의 것은 2세기 말경에 쓰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약 130년에서 140년경에 로마에서 쓰인 비경전 작품으로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헤르마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그리고 상인이었지요. 이 작품은 5편의 환시, 12편의 계명, 10편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시는 헤르마스가 로데라는 노인의 부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어느 날 그는 옛 주인이 티베르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며칠 뒤 헤르마스가 쿠메로 향하던 중에 옛 주인이 한데서 나타나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간통과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죠. 이 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 여자 예언자로 보이는 노파가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는 그녀가 교회의 화신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두 번째 환신은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노파는 헤르마스에게 편지를 베껴쓰게 하고요. 환시들을 로마 교회와 다른 여러 지방에 알리라는 명령과 함께 작은 책 하늘의 편지를 건네주죠. 이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환신은 젊어진 노파가 헤르마스에게 교회를 상징하는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해 완전해질 때까지 탑의 완성은 연기되리라고 말을 하죠. 회개의 천사가 마침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후의 계명들과 비유를 통해 이상적인 그리스도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다섯 번째 환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주제와 가치는 회개론에 있습니다. 회개론의 해석과 적용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지만 헤르마스는 원시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일거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현 시점에서 선포를 했지요. 파피아스의 단편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나중에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현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감독인 파피아스의 작품입니다. 파피아스는 자신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수집해서 다섯 권으로 된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속사도라 일컬어졌죠. 그는 또한 마태복음이 원래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어록에 기초했다고 주장해서 두 복음서의 저작자를 보증해 주었고요. 또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글은 150년경 프리지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등장하게 되죠. 디다케는 본래 이름은 열두 사도의 교훈입니다. 이 문서는 1873년 이스탄불에서 발견이 되기까지 잊혀져 있었던 문헌이죠. 총 16장 그리고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두길 문서라고 부르죠. 둘째 부분은 예배적인 가르침이고요. 즉 세례, 금식, 기도, 그리고 성찬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요. 셋째 부분은 일종의 훈련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와 성찬에 대한 문제와 감독과 집사 선출의 문제와 또 세상의 마지막과 여가에 대한 어떤 준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흐름을 따르면서도 도덕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속사도 문헌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자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참된 교회, 즉 참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율법을 강조했죠. 기독교를 새로운 형태의 윤리라고 이해했어요. 새 율법은 기독교의 호칭이 되었고, 그리고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개념이 전면에 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새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죠. 또 영생의 확신은 초기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에 이어서 변증가들이 활동하는데요. 우선 외부의 박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변증이 생겼지요. 변증은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밝히고 신앙심을 깊이하며 또한 교회의 교리적인 신조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교도들의 신랄한 비판에 맞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지요. 소극적 차원에서 보면 호교론적이고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교였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오는 반대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변증가가 바로 순교자 저스틴이었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생을 바치되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레니우스와 그리고 히폴리투스였습니다. 변증가들은 외부의 박해와 비난에 대해 고난이 기독교의 성장에 해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기독교 내부에 존재하는 악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을 사실대로 정직히 설명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죠. 모호한 주장과 악담과는 달리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깊이가 있으며 도덕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종교적 관용을 얻을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변증가들은 자신의 논지로 세 가지 논점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일자요,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새롭게 주신 율법으로 매우 윤리적임을 부각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불멸사상을 내세웠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서 철학 주변을 맴도는 모든 의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세례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변증했어요. 이 세계 변증가들은 영지주의와 몬타니즘에 맞서서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세우는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모순되지 않음과 또 교회 및 성례전의 객관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역설했고요. 높은 도덕성으로 매우 이성적임을 강조해서 철학과 이교 사상이 혼합하여 흐르던 그 시대에 기독교의 정통성을 세우는 수훈을 세웠죠.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옹호하고자 철학이라는 통로를 사용한 것을 보면 철학은 그 시대에 진리로 귀결된 만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철학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뛰어넘는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철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바로 기독교임을 역설했어요. 변증가들에게는 기독교는 단 하나의 확실하고 구원을 보장하는 철학이었죠. 또 유일하고 참된 철학이었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철학의 완성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증가 아리스티데스가 있고요. 그의 변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타티안의 오라치오 아트 그레코스는 165년경 쓰여진 반헬라 문화적인 소책자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테오필로스는 오토리쿠스에게 주는 세 권의 책들을 썼고요. 또 작자 미상의 디오겐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헬라인에게 주는 권면 등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변증가들은 기독교 사상과 로마의 관습 및 문화 사이에 가교를 넣는 데 일조했지요. 그들은 기독교는 로마 사회가 용인한 주요 사상 및 로마의 가치관과 유사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으로도 혹독한 박해와 사회적 격리가 자행되던 시대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 및 사회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무모했지만 그럼에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속사도와 변증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증은 외부의 박해와 비난에 대한 호결론적인 차원에서 행해졌지요. 그러나 아직 초기 교회의 사상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오류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증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독단에 빠지고요. 교회를 알리는 차원에만 전념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었지요. 이 두 가지를 조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을 집약한 신조가 집대성되지요. 이 시간에는 교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부들은 크게 라틴 교부와 히랍 교부로 구분합니다. 라틴 교부들에 의해서 라틴 학파가 형성되고요. 히랍 교부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되지요. 하지만 곤잘레스는 여기에 안디옥 학파를 추가시킵니다. 그는 안디옥 학파를 가장 기독교적인 학파로 평가를 하지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교부 시대를 이끌어 가장 흥미롭고 창조적인 시기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모든 주류들은 처음 5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 곧 교부들의 신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부 시대 이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의 논쟁과 오늘날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고요. 둘째는 철학적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가 확립되는 유동적인 시기였기에 기준이 되는 견해가 없다는 점이고요. 넷째는 동서방의 신학적 방법도 서로 달랐다는 점이죠. 먼저 라틴 학파의 중심지는 이곳 카르타고입니다. 대표자는 서방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터툴리아누스인데요.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시로서 두로에서 온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주전 8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주전 146년 로마인들이 이 도시를 정복했고요.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그 후 다시 재건될 때는 로마의 외형을 갖추고 건설이 되었죠. 카르타고 기독교의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세기 말경 기독교는 카르타고에서 매우 번창했는데요. 순교자도 따라서 많이 발생했지요. 대표자 터툴리아누스는 로마군 장교의 아들로 15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쿠빈투스 셉티미우스 플로렌스였지요. 터툴리아누스는 세장에서 세 번이란 의미의 별명이었고요.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30세경인 190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7년에는 로마에서 카르타고로 돌아와 교회의 장로가 되었죠. 그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와 금욕을 강조한 몬타니즘에 빠져들었는데요. 207년까지 10년 동안 몬타니즘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급부상했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많은 사안이죠. 그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혼을 금했는데요. 아주 엄격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몬타니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입증 자료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요. 몬타니즘이 엄격한 금욕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도교회의 회의를 가졌던 그가 빠져들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히로니무스는 이 터툴리아누스가 직접 그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그가 서방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하지요. 그는 법률적 사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활동은 서방신학의 체계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의 글들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인 반대, 영지주의 반대, 마르시온과 다른 이단 반대, 그리고 유아세례 반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30개 이상이 오늘날도 남아있죠. 197년 카르타고의 기독교 박해가 임박하자 변증적인 글도 집필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터툴리아누스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승하고 결국 1054년 서방 동서방교회의 분리를 가져온 좋지 못한 서방신학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에 라틴적 성격을 부여한 인물이에요. 또 히랍어로 쓰인 많은 성서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했고요. 상응하는 라틴 용어를 새로 창출했지요. 후기에 나온 주기도문 해석은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변증은 히랍어로 번역되기도 했지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입격으로 구성된 하나의 본성이라는 공식을 절시해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를 놓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원죄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이 혹은 영혼 유전설을 대표하며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인간적 본성을 받았지만 아담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본성은 죄성으로 손상되었고 비이성적 요소가 영혼 속에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지요.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유아세례의 필요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라틴 학파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타스치우스 캐칠리우스 키프리아누스이죠. 그는 3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출생했고요. 좋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정은 비교적 상류층이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교의 가정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245년 혹은 248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후에 집사와 장로를 거쳐서 248년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 후 그는 빈자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고 엄격한 참회와 성서미 초기 기독교 저작, 특히 터툴리아누스를 공부했지요. 회심 후에 곧바로 우상 숭배의 더더씀과 유대인 반박을 논한 책들도 썼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데키우스 박해 때 도망해서 목숨을 구했는데요. 소유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교회 내 반대자들은 그 때문에 그를 겁쟁이여 신앙이 없다고 불신했고요. 로마에 고소했지요. 키프리아누스는 자신의 피신은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발레리아누스의 박해 시인 258년 결국 체포되어 카르타고에서 참수를 당했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모두 키프리아누스를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터툴리아누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서방신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이죠. 키프리아누스는 또한 나머지 두 사람과는 달리 동방교회에서도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 역시 유아세례나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신앙 등 1250년 전에 키프리아누스의 생각에 비치고 있죠. 특별히 그의 교회 이해는 서방교회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구원의 기관이고요. 이계질서가 그 특징이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어머니인 교회는 교회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모든 사제는 교회의 출발점이요 사도인 동시에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모든 주교는 동일하다. 서방교회의 속성인 교권의 광조는 그에게서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대표자는 오리게네스이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그의 대제국이 붕괴되자 그가 애굽에 세웠던 이 위대한 도시는 주전 30년에 함락되기까지 프톨레미 왕가의 수도였지요. 나일강 입구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경제와 문화가 교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게 해서 당시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철학과 종교적 흐름들이 집결해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생성시키는 지적 중심지 역할도 했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의 집결지답게 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필로가 등장해서 유대기와 히랍 철학의 종합을 시도했죠. 사도 바울보다 한 세기 이전의 인물인 그는 교육자, 철학자, 신학자로 불리면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에 사상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교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을 자유분방하게 왕래하면서 플라톤 철학을 끌어와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고자 했지요. 그에 의하면 세계는 영적인 이데아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로 구분됩니다. 필로의 영향을 받은 대표자는 클레멘스입니다. 그 역시 기독교의 진리와 고대 히랍 철학을 종합하고자 노력했지요.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적 이성, 곧 노고스였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에게는 파악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요, 모든 인식과 도덕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가진 역사적 예수보다 선제적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서 가연설적 경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는 오리게네스인데요. 그는 18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202년 셉티무스 세베르수 박해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가족의 만류로 뜻을 꺾었지요. 18세가 되던 203년부터는 데메트리우스 감독이 세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신플라톤 철학자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제자였고요. 그곳에서 플라톤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학계가 믿어왔지만 최근 이러한 추정은 동명이인인 비기독교 플라톤자와의 혼동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밝혀졌지요. 오히려 클레멘스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빌어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자였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는 211년부터 212년까지 로마에 머물다가 당시 로마의 감독인 제피리누스의 영향으로 게으름에 대해 크게 각성하고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고요. 이때부터 강의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주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요. 선생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214년 오리게네스는 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지방장관이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잠시 동안 오늘날 요르단인 페트라에도 머물렀어요. 215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그는 당시 군인 황제였던 카라칼라 황제가 부하들을 시켜 도시를 유린하고 학교를 폐쇄하자 가이샤라로 갔지요. 그는 230년 장로가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박해시 고문으로 253년 사망했고 히로니무스에 의하면 251년 석방되었다가 254년에 레바논의 두로에서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자기 2000여 권에 이르는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성서와 연관된 대표적 저작은 헥사플라이고요. 이 책은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본문과 네 가지 종류의 히라버 역본 및 주석을 대조한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의학인 원리론은 기독교 조직신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죠. 제1부는 하나님과 초감각적 세계, 또 제2부는 죄의 타락과 현상의 세계, 그리고 제3부는 구원과 유한한 영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물론 그것이 추후에 어느 방향으로 귀결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두 가지 점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발전시켰다는 점이죠. 성서의 문자에는 보다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때문에 표면적 의미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기독론과 연관되어서 예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 점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인 성부 아래 이치한다고 해서 교회의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났어요. 아리우스 주의의 등장은 오리겐의 기독론적 이해와 무관치 않습니다. 곤잘레스가 가장 기독교적 색채를 가졌다고 평가한 이 안디옥 학파는 지중해의 동북 모퉁이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주전 301년 셀루쿠스 1세, 즉 니카토르가 창건했고요. 부친의 이름, 바로 안티오쿠스를 따서 안디옥이라고 불렀죠. 실크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해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교리들의 접촉지였고요. 교리의 중심지였고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제국 3대 도시의 하나였던 이곳은 특히 커다란 유대교 공동체가 존속해서 예루살렘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보다는 덜 헬라화되었죠.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매우 대조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다면 안디옥 학파는 이에 반대해서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지요.
안디오 학파의 시작은 268년 이곳의 감득이었던 사무사타의 바울과 312년 순교한 안디옥 교회의 장로 누키안에게 있습니다. 안디오 학파의 전형적인 특징인 성서 본문에 대한 강조,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예수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이들에게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향은 고대로부터 계속 문제로 여겨졌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것이 안디옥이었고요. 기독교란 단어가 한 감독의 편지에서 처음 등장한 곳도 이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 보낸 것도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여행이 그들을 소아시아로 인도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곳의 감독이었고 안디옥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창자는 대부분의 삶을 리옹에서 보낸 이레니우스입니다. 바울 신학 전체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베커는 예수의 부활 이후 안디옥만큼 예루살렘과 나란히 기독교에 있어 뛰어난 도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디옥이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회당에서 독립한 이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기반을 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제를 수행했기 때문이죠. 폴 틸리는 안디옥 학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를 중시했고요. 둘째는 명쾌한 합리적 의미를 추구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윤리적이고 인격주의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서방과 동방의 학문 및 신학적 경향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라틴학파로 불리우는 서방은 카르타고가 그 중심지였어요. 로마법에 정통한 터틀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가 그 대표자죠. 라틴학파는 로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는 법적, 행정적, 실제적인 측면이 뚜렷하죠. 현실적인 교회 문제에 집중해서 성례전, 예배, 교회의 행정과 조직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에 대해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요. 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일컫는 동방은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지였고요. 오리게네스가 이 학파를 대표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문화, 학문, 사상의 집결지여서 이 학파는 자연스럽게 사변적이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경향으로 기울었지요. 실제적인 행정보다는 철학에 관심을 두었고요. 기독교의 실천적 측면보다는 교리와 같은 사유에 치중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정립되는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우호정책은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구체화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독교의 큰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요. 바퀴 시대의 로마인들의 미움과 오해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고요. 내적인 진통을 예고했지요. 이 시간은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은 히라버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하이레시스에서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신앙 혹은 정통교회와의 다른 집단의 선택을 의미했지요. 이단을 뜻하는 독일어 캐처라인은 히라버 카타로스에서 온 것으로 순수 또 정결을 의미합니다. 중세기에 등장한 카타리파의 호칭이 되었지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단은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리적인 혼합주의적인 이단이고요. 여기에는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그리고 마니교가 속하죠. 둘째는 기독론적 이단으로 양자론과 양태론적 내용을 가진 독재론,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 단체론, 도케티즘,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교회론적 이단인데요. 도나투스파와 펠라기우스 주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이단인데요. 나사렛파, 에비온파, 엘카사이파, 그리고 히브리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진 교리적 이단인 영지주의, 마르시온, 그리고 몬타누스파 등은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2세기 교회의 비체계적인 가르침과 허술한 조직을 배경으로 등장했지요. 2세기 초엽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조직과 교리가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영지주의는 헬레니즘의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인데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죠.
영지주의의 기원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후기 헬레니즘의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로서 시작은 확실히 기독교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은 서로 다른 실체들과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반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의 영역으로 대립시키고 물질세계를 악으로 규정했지요. 페르시아의 기원이 있는 이원론적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힘의 분열을 통해 우주가 생겼고 여기서 멀어지는 것은 선의 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은 악에서 멀어져 선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래의 그곳으로의 복귀이죠. 이것은 영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건데요. 이들은 초대교회의 허술한 조직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등장했고요. 약 135년부터 160년 사이에 크게 번창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인 저스틴의 해석에 의하면 시몬 마그누스가 영지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시몬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가 살았던 사마리아는 고대의 각 민족들이 모여와 살았고요. 그 분위기가 영지주의와 같은 혼합주의가 발생하기에 적합했지요. 저스틴과 다른 저술가들에 의하면 시몬 마그누스는 많은 추종자를 거닐었습니다. 특히 발렌티누스는 이집트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히기누스 교황 때인 136년경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동방의 영지주의를 종합한 자신의 이론을 가르치면서 약 25년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로마의 주교가 되고자 열망했지만 155년경 로마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해 동방의 키프로스로 갔지요. 다시 로마로 귀환해서 160년 초에 죽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리아와 동양에서 발전한 영지주의가 로마까지 퍼지게 되었고요. 서방 기독교 세계가 영지주의의 위험성을 비로소 인식하기에 시작했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영지주의자 자신들이 쓴 기록과 영지주의를 공격했던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글들은 몇 가지에 불과했지만 최근 영지주의 자료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어서 그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펠라케 모하메드 알리에스 삼만은 두 동생과 함께 이집트 룩소르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나그 한 마디 근처에서 홉투어로 쓰여진 13편의 사본이 담긴 점토 항아리를 발견해서 카이로에 내다 팔았습니다. 거의 완전하게 잘 보존된 사본들은 4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본들에 실린 작품들은 4세기 이전에 쓰여졌죠. 특히 콥투어 번역인 52편의 그리스 영지주의 작품 복음서, 사도행전, 또 대화록, 묵시록, 지혜서 편지, 그리고 설교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모음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작품은 진리의 복음과 콥투어로 쓰인 도마복음이지요. 교회의 영지주의 거부는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영지주의는 지성을 우선시한 나머지 신앙의 무가치를 강조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기초를 둡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지식을 통해 본향을 향하게 되고 이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요. 둘째는 구원의 보편성을 제거했습니다. 지성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영지를 소유한 자들로 제한했어요. 셋째, 그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죠. 신이 있는 세계는 피 안의 영적 세계이고 차 안에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죄와 죽음이 가득한 암흑의 세계로 규정했죠.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고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네 번째, 영지주의는 가연설을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가 가진 이원론의 결과이며 기독론에 적용할 경우 매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인 몸이 아니고 다만 몸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뿐이죠. 히라보 도케인에서 바로 도케티즘, 즉 가연설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오는 140년경에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와 매우 유사한 이단이죠. 마르시온은 성경의 본도라고 기록된 흑해 연안의 폰투스 지방 시노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흑해 남부 연안의 감독이었죠.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달리 젊은 마르시온은 육적인 것을 탐닉했고요. 선주가 되어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140년경 성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마르시오는 로마로 도망했지요. 로마를 여행하던 중 케르도라는 영지주의자를 알게 되어 영지주의적 관점에 빠져듭니다.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커졌고요. 결국 144년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지요. 이들은 이원론을 토대로 영은 선, 육은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세상 창조를 다루고 있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이며 더욱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악을 창조한 것이라고 여겨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지요. 반면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으로 여겼고요. 신약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이원론적인 신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고요. 이건 역시 물질이 약하다는 근본 사고에서 나왔지요. 이들은 기존 신자들과의 문제가 생기자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짧은 시간에 큰 교회를 이루어 6세기 정도까지 동방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의 사상적 특징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구분했습니다. 창조주는 악신으로 여겼죠.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복수극을 벌이는 불완전한 성품을 가졌다고 보았어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아버지로서 선한 뿐만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보았죠.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에 불과하지만 신약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려준 분입니다. 마르시오는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를 지향하는데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 등을 서로 대립시키며 이것이 마르시온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마르시오는 그 율법에 관한 한 그것은 이미 폐지되었고 복음은 일체 율법에 대한 언급 없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둘째로 마르시오는 구약적인 모든 것을 배제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죠.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우선적으로 취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신약성경 목록은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구약적이기에 제외시킨 것이지요. 마르시온은 성경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려고 시도한 혁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시온의 성경에 포함된 8개의 바울 서신들은 지금의 성서와 같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많은 부분을 수정했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류하고 있는 내용인 1장 18절부터 24절이 없고요. 로마서는 모두 9군데를 삭제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탄생기사, 세례 요한,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기사 등은 제거되었죠. 세 번째로는 금욕을 강조했어요. 인간이 악한 물질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훈련보다는 육신을 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요. 결혼을 해서도 안 되며 육식을 먹어서도 안 되었죠. 비혼자들은 부부관계를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받아들여졌어요. 성만찬 시에는 물만 마셨고요. 포도주는 육체적 쾌락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거부했지요. 몬타누 수파는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에서 150년경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교도였지만 어느 날 기독교를 영접했고 옛 방법에 의존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죠. 더불어 맥시밀라와 프리실라라는 부르는 두 여인과 합하여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반대했고 여성에게도 성직을 부여했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여성 성직 금지는 이들이 부정적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언과 종말을 예고하며 페푸자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선포했죠. 천년왕국을 대망했기에 금욕적인 극단적인 금욕이 등장했고요. 이혼과 자발적 순교를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감독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몬타누스 교회는 약 500년경까지 유지되다가 사라졌죠.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항해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은 초기 기독교의 혼란을 초래한 교회 내부의 이단적 경향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신앙이 유지되도록 학문적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누스이고요. 이들을 반영지주의 교부라고 칭합니다. 특히 이레니우스는 구원론을 신학의 근본적 원리로 보았어요.
그의 역사관도 구원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인간은 죽게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갖는다고 강조했고요. 창조의 신은 곧 구속의 신으로 보았습니다.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중보자인 점을 특별히 강조했지요. 특히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총괄갱신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후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네 가지 계획을 세운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에 이르는 기간이고 둘째는 노아 홍수 이후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 수여이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온전케 되는 기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회복하는 이것을 이레니우스는 총괄갱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분파주의 집단으로서 교회론적 이단에 속합니다. 오랜 기간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발생했고요.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죠.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박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 많은 기독교인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물론 스스로 기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혹한 고문과 억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저버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라 할지라도 평신도가 아닌 감독의 배교는 결과적으로 분파주의 운동의 원인이 되었지요.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주교 펠릭스는 박해 때 성경을 버리고 성물들을 부수어버린 노골적인 변절자로 알려졌습니다. 박해가 지난 후 주요한 감독 중 하나였었던 카르타고 감독 맨수리우스가 311년 죽자 그 후임으로 카에킬리아누스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을 감독으로 안수한 안수위원 중에 하나가 바로 변절자로 소문난 펠릭스였죠. 이에 불만을 품은 엄격파들은 카에킬리아누스의 임직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대신 마조리누스를 선출했습니다. 마조리누스는 선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그 후임으로 바로 도나투스가 선출되었죠. 도나투스파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카르타고 교회 안에 카에킬리아누스와 도나투스라는 두 감독이 존재하게 된 거죠. 이제 누구를 감독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로마교회 감독은 카에킬리아누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황제까지도 개입하는데요. 제국의 통일을 위해 교회의 통일을 바라던 그는 로마 감독을 포함한 여러 감독의 의견을 따라 카에킬리아누스 감독을 인정하고 면세 조치까지 허락했죠. 이렇게 되자 카에킬리안들은 황제의 정책을 따랐고요.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항거하며 교회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도나투스파의 등장은 성례전의 효력 문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신자의 생활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신학적 과제를 남겨주었죠. 그들은 성례전의 효력을 무험한 사제의 집내에 결부시켰어요. 그러나 성례전의 효력을 사제의 거룩성 여부에 제한시키면 제정자의 뜻이 드러나지 않죠. 성례전의 효력은 이로부터 오는 것이고 집내하는 사제는 그 효력을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사제 개개인과 신자 개개인과 연관이 없는 것과 같아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콘스탄틴 황제의 개입에 대한 도나투스파의 반발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 문제까지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이 문제는 이 시대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넘어 중세와 종교개혁이 그리고 근현대에도 논쟁의 주요 주제였죠. 신자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지만 신자의 삶을 강제로 제어해서 거룩하게 하려는 물리적 노력은 많은 반발을 가져왔습니다.